안녕하세요. 울산에 위치한 해운신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번에 질문은 이승기 씨 아시죠? 연예인. 네, 이승기 씨 아시죠? 이승기 씨가 그런 말이 있어요. 이승기 씨가 뭐 해외에 있으면은 국내에 일이 터지고 국내에 있으면 해외에 터지고 이번에 그 밥이라는 태풍이 왔을 때도 갑자기 경로가 바뀌어서 슉 피해갔잖아요. 그게 이승기 씨가 한국에 있어서 그런 거다.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그만큼 이승기 씨의 사주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다라는 뜻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 왔어요. 이승기 씨 사주는 도대체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져왔는데 이승기 씨고요. 음력으로는 86년 12월 14일생이십니다. 나는 근데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,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는 말은 못 하겠고 운기 자체가 이 사람 운기 자체가 내가 봐서는 20대, 30대 이래 올라오면서 운 자체가 괜찮아. 그래서 내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 사주를 얘기하기 전에 옛날 어른들 말이 이런 말이 있어. 벼락치고 이럴 때는 모진놈 옆에 서지도 마라. 이 말이 있거든. 나쁜 운기에 있는 사람한테 옆에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나쁜 운기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벼락은 안 맞지만 옆에서 맞게 돼 있어. 그래서 모진 놈 옆에 서지도 마라 이런 말이 있듯이 네. 운기가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운기라는 게 묻어가거든.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운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운이 좋은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려고 노력을 해라. 근데 운이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의아하겠습니까? 막 이래 얘기를 하거든.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면은 기운이라는 게 항상 보던 사람도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좀 아 이 사람 얼굴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. 뭔가 이 사람이 좀 좋은 일이 있으려나 뭐가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야. 기운이라는 게. 이 병인생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도 운기가 괜찮기 때문이야. 내 운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을 때 뭐 좋다 어쩌다 좋은 면을 또 보는 것이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은 면을 보는 거고 그렇지만 운기가 괜찮다. 그리고 이 사람 사주에 봤을 때는 운기 자체가 흘러가는 게 기복이 많이 심하지 않아. 그래서 그 운이라는 게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서 계속 가는 운이기 때문에 이 운을 같이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좋지. 근데 진짜로 신기하게 연예인이라면 한 번쯤은 구질 수가 있을 만도 한데 우리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진짜로 계속 모범생 이미지,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.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사주가 그래 병인생 12월 14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내면적으로 나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억수로 어진 사람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너무 각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.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수도승보다도 더 이렇게 좀 실질을 많이 뭐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 야박한 사람이지. 그러면 이승기 씨가 그 어린 나이부터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도 계속 좋은 운기를 가지고 올라오셨잖아요. 앞으로의 이승기 씨의 행보는 어떻게 보이시나요? 운기는 앞으로도 괜찮다 하지만은 내가 쌓아놓은 거를 끌어갈 수 있게 머리가 억수로 좋은 사람이야. 이 사람. 지금 뭘 굳이 내가 히트를 쳐야지 뭘 해가 방송을 해서 잘해야지 이거보다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갖고 이걸 갖고 내 상품화를 만들어서 그걸로 안전하게 살아가도 괜찮단 말인데 여기서 근데 지금 현재 올 내년 후년까지 왔을 때는 그냥 그 운기 갖고 난 가도 나는 묻어가도 난 된다고 보거든. 그리고 이 사람 식구가 많아. 내 항상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식구가 네. 많아 이 사람이. 네.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모험을 많이 안 해.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. 배려가 참 많은 사람이다. 그럼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선생님 봤을 때 좀 내년에 좀 결혼은 좀 보이시나요? 아직까지도 이 사람한테는 운기 자체가 난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없고 내년에 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하나 조금 콘텐츠 뭐 하나 자기 나름대로의 뚜렷하게 세울 수 있는 뭔가 있지. 성주 운이라는 게 있거든 이 네. 사람한테. 그래서 내년에 내가 뭐를 하나 만든다든지 내 이름으로 해서 뭘 하나 만든다든지 그건 있어.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승기 씨 팬분들이나 이승기 씨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. 이승기 씨 잘 보고 있고요. 근데 이승기 씨 봤을 때는 나는 왜 마음 자체가 이래 봤을 때 좀 애잔하다.
좀 조금 더 내려놓고 그냥 사도 되는데 그 마음이 좀 드는 게 좀 마음 편안하게 너무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나한테도 좀 배려심을 갖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 말 해주고 싶습니다. 이승기 씨 화이팅!